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역시 10%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앱스토어, 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리니지의 아성이 무너지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사들에 대한 이제 주가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고 중국 판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주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다음은 게임주들의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펄어비스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난주 후반 들어서니까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불이 붙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게임주들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신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난주에 이제 펄비어스가 그 중국의 이제 판호, 검은 사막 그 모바일 판호를 이제 획득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게임인 오딘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퍼블리싱 회사인데 자체 게임이 별로 없다라는 이제 취약점이 있었는데요. 오딘이 그거를 전부 다 해소하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딘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4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1위입니다. 지금 매출 1일 매출이 한 70억 건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2위인 리니지가 한 20억 정도 되니까 뭐 지금 상당하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다 보니까 이제 리니지에 대해서 아성이 이제 과연 무너질 거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리니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일단 론칭한 이후에 계속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였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인 2M 같은 경우에 리니지 2M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6월 달에 이제 넷마블에서 나온 이제 제2의 나라 때문에 1위를 한번 잠깐 놓쳤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오딘 때문에 1위를 이제 놓치는데 아마 이게 좀 더 이제는 조금 고착화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 조금 이제 각 그 사별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리니지 쪽뿐만 아니라서 몰려 있었던 그런 이제 유저들 자체가 이제 분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이제 게임 업체들 쪽도 관심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구글 지금 플레이어의 이제 상위에 있는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카카오 게임즈가 하나고 NC소프트가 두 개, 넷마블 두 개, 뭐 넥슨 하나, 웹젠 하나 이런 식으로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 이후에 이제 그 대형작들이 이제 줄줄이 지금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의 이제 브레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하려고 했다 이제 하반기로 좀 미뤄졌던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펄비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붉은 사막이 이제 신규 론칭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지금 뭐 신규 대작 게임이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게임 판도가 약간씩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형 게임에 론칭하는 업체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중국 판호를 획득을 했는데 과연 이게 연속적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단발로 끝날 것이냐라는 얘기가 아마 시장 내에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판호가 조금씩 널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코스닥 시총 3위를 두고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이 무섭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고요. 펄어비스가 4위로 내려앉았는데 계속 앞으로의 추이 게임주들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